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직체만한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바위는 구르고 구르다가 가정집 문을 30cm 정도 남겨두고 멈춰섰습니다. 안동 이호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48살 김모 씨 집 뒷산에서 직경 3m 크기 직체만한 바위가 굴렀습니다. 가파른 계곡을 맨땅이 드러날 정도로 기세 좋게 굴러 내려온 바위는 민가 뒤쪽 오동나무도 짓뭉개버렸습니다. 옹벽마저 부수고 50여 미터를 굴러떨어진 바위 덩어리는 김 씨의 집 방문 앞에 와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바위와 김 씨 집 뒷방문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김 씨 부부는 몇 번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뿡 하니까 놀래가 침대에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뭐 괴락이 늘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사고는 마을 뒤 산 중턱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경사지에 있던 바위를 잘못 건드려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바위를 이제 끄집어 내주려다가 그게 굴렀더라더라고요. 바위가 위험하니까 빼주려다가 대리 지금 문제 생긴 거거든요. 공사 현장은 경사가 심해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구간이 동네 구간이 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제일 좀 위험하다고요. 마을 주민들은 이번엔 실수로 그랬다지만 비가 많이 오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게 뻔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